판넬에 입력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출력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 왜 오른쪽 부분이 이제 이 장비 쪽인데, 이 전체적인 장비에 리드 스위치 또는 오토 스위치나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보면 공급 전진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공급 전진이 뭐냐면, 우리 장비에서 이제 요거는 집어넣고, 응용교재가 여기 장비를 보면, 이게 공급 실린더예요. 거기 이제 우리 그 뭐 한 번씩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가상으로 드릴링 작업을 하는 가공 모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거기 이제 가공 실린더가 이제 밑으로 전진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가공 실린더가 있는 거고, 그렇게 임시로 가공 모션을 취하면 이제 공급 실린더가 뒤로 후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송출 실린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96페이지. 송출 실린더로가 사라고 이 송출 실린더라고 이름 붙인 게 컨베이어 벨트 위로 물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물건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있는 센서 앞에 있는 게 용량형 센서고 뒤에 있는 게 고주파 센서인데, 용량형 센서는 다 탐지해요. 금속, 비금속, 뭐 사람 손, 뭐 종이 다 감지를 하고, 뒤에 있는 고주파 센서는 금속만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센서로 공급되는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금속을 쳐낼 수도 있고 비금속을 쳐낼 수도 있고, 그래서 걔 이름이 배출 실린더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배출 실린더를 통해서 만약에 이쪽 앞에서 금속을 쳐내면 뒤쪽은 뭐 이제 비금속을 내보내고, 또는 중간에 비금속을 내보내면 뒤쪽에 금속을 내보내고, 이러한 공정을 먼저 해볼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실린더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실린더 위에 우리 리드 스위치 또는 오토 스위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리드 스위치가 이 위에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얘가 우리 장비에서는 선 한가, 이 리드 스위치가 만약에 실린더 위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실린더 위에 리드 스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리드 스위치 안에가 이렇게 생긴 건 알죠? 안에 이렇게 접점 두 개가 있는 건 알죠? 아니, 이렇게 때 교재 있는데. 뭘 배웠지? 여기, 여러분들 쭉 하다 보면 실린더 페이지에, 글로파 시간에, 처음 실린더 돌릴 때, 하세가니, 뒤에 있나 보다. 여기 있다. 응? 실린더 우리 빠졌지? 이 책에 있나? 어딨나 모르겠네. 거기 없었나? 내가 헷갈리나? 뭐 A점 기저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부치가 오면 들어가고 떨어지면 응. 세부치가 아니라 자석이 오면. 아니, 보여줄게 그냥. 보여주면 되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실린더 있으면 위에 여러분들이 쓰는 오토 스위치 또는 리드 스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얘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 접점이 두 개가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얘를 리드 스위치 또는 오토 스위치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실제는 얘가 이제 이게 지금 실린더 후진 상태죠? 이게 실린더 전진 상태고.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색깔 약간 주황색빛 요거 나는 거 요게 영구 자석이에요. 네? 영구 자석이 이 안에 있어서 여기 리드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지. 리드 스위치 안에는 접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요.
하나는 갈색 선, 하나는 파란색 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 두 개가 여기 하나가 쭉 붙는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위칭 동작을 하는 거지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지 전진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요. 오케이? 네. 그렇게 이제 선 두 가닥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공급 실린더라고 하면 요 위에 리드 스위치에서 레드 선 두 가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 한 가닥은 지금 여기 지금 공급 전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우리 장비에 네. 공급 전진이라고 써 있고 또 선 한 가닥은 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에 이렇게 우리 장비에서 네. 여기 이제 공급 실린더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급 실린더에 리드 스위치가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여기 공급 전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전진은 이 실린더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만약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위에 리드 스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위에 리드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진, 이거 후진, 전진 하나씩. 그러면은 이 전진 쪽에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선 하나는 컴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냐, 여기도 리드 스위치가 있을까? 이건 이제 여기, 아 이게 잠깐, 이게 후진이잖아요. 네. 후진 쪽에서 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컴에 와 있다고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네. 공급 전진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이 이렇게 돼 있고 선 한 가닥은 이렇게 컴에 가 있다고 이렇게.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 그냥 레드 빨간색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컴에서 Y1.0에다가 X1.0 컴에다가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X1.0에서 공급 전진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전기가 노란색만 따라오세요. 옐로우. 전기가 플러스를 거쳐서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컴 단자와 X10 사이에는 뭐가 있어? LED가 있겠죠? 그잖아. 컴하고 X10 사이에 LED 있잖아요, 내부에. 그 LED를 통해서 전기가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실린더가 전진하면 요 접점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LED가 켜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전진하면 X8에 불이 들어올 거고 실린더가 후진하면 X9번에 신호가 들어오겠지. 왜? X9번은 또 레드. 여기 여기다가 X11, 참 9가 아니라 X11 이렇게 연결을 할 테니까. 이해 됐어요? 이걸 또 잘라줄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단톡방에 넣어놨어요? 아마 뒤에도 있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네? 네. 이해 가죠? 네. 진짜 이해 가는 거지. 네, 여기 지금 요거는 PLC 내부에 있는 LED인 거고, 실제 여기 리드 스위치는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점선은 내부에 결선이 다 돼 있는 거고, 실선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될 거고. 오케이? 네. 그래서 실제 연결을 하려면, 일단 푸시 버튼. 지금부터는 그 PLC 입력 쪽에 컴을 다 플러스를 쓸 거예요. 원래는 마이너스 쓰는 게 맞는데, 우리 입력 모듈이 QX10 모듈이어서 마이너스 쓰는 게 맞는데, 여기 있는 센서가 NPN 타입이야. 그래서 이 센서 때문에 여기 플러스 좀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컴 단자는 전부 다 플러스부터 쓸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푸시 버튼 완투는 일단 연결을 해야 되고, 푸시 버튼 완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컴 단자가 PLC의 입력 컴이 플러스로 시작했으니까 스위치는 마이너스로 하면 되죠? 그죠? 네. PLC의 입력 컴을 플러스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컴, 마이너스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잤네?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하고 이제 여기 지금 PLC 이쪽에 지금 공급 전진 공급 후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컴온 여기서 바로 옆에서 그냥 딸게요. 플러스를 이렇게 따도 플러스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타고 X8번이 아니라 X10 씁시다. X10 됐어요? 네. X10에서 여기 공급 전진까지 오겠다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COM3로 가고 COM3에서 X10 사이에는 LED가 있는 거고 X10에서 공급 전진까지 오고 이제 공급 전진하고 COM 사이에는 리드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M에서 마이너스로 가겠다고. 이제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 연결된 거고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 연결을 하려면 X11에 연결하고 공급 후진을 연결하면 되겠지. 내부에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연결 다 했어요? 연결 다 했나요? 네. 연결 다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에어가 들어와 있는데 에어 차단을 하고 여기 그 에어 차단 밸브 핸드밸브를 오프를 해놔. 이렇게 오프를 해놓으면 실린더를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판넬 전기 올린 다음에 실린더를 수동으로만 이렇게 움직여봐도 여기 X10와 X11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지. 전진시켜보면 여기 10에 불 켜지고 후진시켜보면 11에 불이 들어온다고요. 스위치랑 똑같다고. 여기 스위치 누르면 여기 불 들어오잖아요. 스위치 1번하고 푸시버튼 1, 푸시버튼 2 누르면 여기 불 들어오잖아요. 얘도 어차피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도 스위치이기 때문에 실린더가 전진하면 제로에 들어오고 실린더가 후진하면 1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연결이 제대로 됐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실린더를 이게 에어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에어 있잖아요. 네? 에어 차단하면 이 실린더를 이거 위에 있는 커버 뗄 수 있어. 커버 이렇게 빼면 빠져요. 네. 뺀 다음에 여기 있는 에어 실린더를 손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네. 여기서 전진시키면 전진에 여기는 오토 스위치가 작동됐잖아요. 네. 이 오토 스위치가 작동되면 PLC의 입력 모듈에 여기에 X0에 불이 들어온다고. X11역이지, 1역. X11역에 불이 들어온다고. 확인돼요? 네. 그리고 완전 실린더를 후진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린더 후진시키면 여기 있는 리드 오토 스위치 작동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작동 제대로 됐으면 입력 모듈에 X11에 불이 들어온다고.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라고요. 이건 프로그램이랑 상관없이 물리적인 신호니까 그냥 푸시 버튼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작동이 돼야 된다고. 네? 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집어넣든 집어넣지 않든 얘는 그냥 작동이 돼야 돼. 이해됐죠? 네.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럼 이제 PLC의 오토 스위치는 연결이 끝난 거고 여기 있는 이 공급 실린더는 양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네. 양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출력도 다 플러스 컴 쓸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컴 1번 연결하고요. Y2형에서 공급 전진으로 갑니다. 이제는 공급 전진 솔밸브. 하고 Y21은 공급 후진 솔밸브로 갑니다. 공급 후진 솔밸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 전진과 후진하고 요 컴단자, 여기 쪽에 있는 컴단자, 요 컴단자 사이에 솔밸브가 있는 거지. 네? Y2형을 공급 전진에다 놓겠다고. 차례대로 Y21은 공급 후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 시작했으니까 이쪽 컴은 뭐로 와야 돼요? 마이너스로 와야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컴을 위에다 꽂아도 되고 위에다 꽂아도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 와 있으니까. 이렇게 짜면 앞에 잠깐만 보세요. 브레트 뉴
우선 글로벌 레이블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푸시 버튼 1번 연결했고, 푸시 버튼 2번 연결했고, 공급 전, 공급 후, 센서라고 이름 안 붙이고요. 타이프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공급 전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X10에 연결되어 있고, X11에 연결되어 있고요. X0, X1에 연결되어 있죠. 공급 전솔은 Y20에 연결되어 있고, 공급 후솔은 Y2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돌려봤죠? 그죠? 네. 굳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동작 되는 것만 해드릴게요. 네. 타이핑 치셨나요? 네. 안 했으면 제가 좀 이따 저기 보내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 자동 왕복 프로그램을 짜려면, 푸시 버튼 1번 누르면, 푸시 버튼 2번 있고, F7번 시작을 하면, F5번 시작. 시작하면은 F7번 공급 전진. 공급 전진 했으면 Ctrl-C, Ctrl-V 공급 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F7번 공급 후진. 여기 어떻게 해요? 공급 후진으로 자르면 되죠? 공급 후진 됐으면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러면은 재전진. 재전진 할 거니까 여기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공급 전진하고 공급 전솔이 있고, 공급 후진하고 공급 후솔이 있죠. 물론 당연히 어드레스를 같이 보고 싶으면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네? 어드레스 이거 이제 몇 번 들어왔는데 안 지금 쓰나?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네. 프로그램 레더. 그래서 다이어그램 이거 세이브도 해놓으면 좋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보이죠? 그래서 푸시 버튼 1번 누르면 시작할 거고, 시작 신호 들어오면 공급 전진 신호 나와서 공급 전소리 동작되니까 전진하겠죠? 그죠? 전진했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들어오면 공급 후진 신호 들어오죠? 후진 잘라줬고, 후진 신호로 후진 솔밸브, 양솔이기 때문에 후진 솔밸브 동작시키면 후진 되겠죠? 그러고 나서 후진이 완료가 되면 재전진 신호로 잘라서, 시작은 어차피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가 잘라지니, 여기 이 부분이 잘라지니까 공급 후진도 오프가 돼가지고 신호가 다시 가니까 전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 동작을 시켜보면, 에어 공급해야 되겠죠? 에어 공급하시고, 스타트 걸면, 이렇게 실린더가 자동으로 하고 있어야죠? PB2 누르면 정지, PB1 누르면 자동으로. 정지, PB1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 안 되시는 분? 네? 프로그램 짜지 못했다. 아, 짜지 못했다고요? 너무 빠르지. 아니, 프로그램은 다 짰던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미쯔비시는 안 짜봤지만, 네. 글로파르는 똑같은 거 짜봤잖아, 이거는. 이거 지금 타이머 카운터도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응. 줄게요, 이것도. 세이브 에즈. 실린더 1개. 그래서 파일 전송 여기 D 드라이브에 201902PLC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 전송했고요. 이제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다 지금 전송됐고요. 실린더를 두 개를 돌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존의 실린더를 다 돌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 실린더, 여기 요게 이제 가공 실린더잖아요. 이 가공 실린더까지 돌릴 거라서 센서를 두 개 더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X1, 2번하고 X1, 3번에다가 꽂고 X1, 3번이 가공 전진, 아 1, 2번이 1, 3번이 가공 후진 이 연결하고요. 차례대로 연결하면 돼요. 차례대로. 그리고 가공 전진은 편소리입니다. 가공 전진 소리 편소리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Y22가 여기 보면 가공 하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공 하강 사셨습니까? 네. 네, 가공 하강에다 꽂으면 돼요. 편소리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동작은 지금 하나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PB1을 누르면 뻔하죠? 공급 전진 가공 전진 가공 후진 공급 후진 요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다가 PB2 누르면 정지. PB2 누르면은 정지. 요걸 짜라고요. 이해 되셨나요? 네. 네? 하세요. 자, 지금 가공 전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가공 후 가공 전솔 이렇게 세 개 더 연결했지요? 맞습니까? X12, X13, Y22 이렇게 연결했지요? 지금 추가로 연결한 게 이만큼 연결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어드레스 잡는 거는 똑같이 잡았잖아요. 글로파도 어쨌든 이렇게 혈당 잡았고 그러면 공급 전진까지는 똑같죠? 그지요? 지금 시작하면 우리 하기로 한 공정이 요거잖아요. 공급 전진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지. 네.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네? 네. 공급 전진 한 다음에 뭐 하래요? 공급 전진 끝났잖아요, 지금. 공급 전진 했잖아요. 그럼 공급 전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가공 전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스포츠를 가공 전진했으면 가공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면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하래요? 가공 후진하면 되죠? 그럼 가공 후진 될 거고 가공 후진한 다음에 뭐하래요? 공급 후진 가공 후진했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F7번 공급 후진 F5번 공급 후진하면 끝난 거죠? 네. 공급 후진. 근데 어쨌든 공급 후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후진 리드 체크. 그럼 요게 종료죠? 끝난 거잖아요? 근데 공급 전진하고 공급 후진은 서로 인터럭 관계죠? 네. 실린더니까 네. 하나가 지금 후진 나오면 전진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공급 후진. 가공 전진하고 가공 후진도 서로 인터럭 관계죠? 네. 그러니까 가공 전, 저기 후진 시키려면 전진을 죽어야 되겠죠. 가공, 후진. 그럼 이제 두 개는 자기유지 살아있죠? 네. 근데 자기유지가 살아있으면 한 번밖에 동작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신호. 프로세스의 마지막 신호로 잘라주면 되죠. 종료.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출력부. 스테이트먼트 다는 방법이요. 뷰에 스테이트먼트 찍고, 여기에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서 글씨를 쓰면,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주석. 그러니까 주석은 아니고, 설명문 다르게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전진 F7번 공급 전솔 컨트롤 토 C 컨트롤 V 공급 후진 공급 후솔 컨트롤 V 공급 전진이라 가공 전진 이 편소리라고 했죠? 가공 전솔 됐죠? 컴파일 프로그램 라이팅 공소
이거 생각하고 짜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짜야지 규칙 배웠잖아요. 1학기 때 스태퍼 방법 이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기초에서. 스태퍼요? 똑같잖아요. 이거랑 지금 프로그램 구조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네. 이거 하나가 지금 빨간색 박스 하나가 스텝이라고, 완 스텝이라고요. 이전 단계에 신호 받아서 동작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명령, 가공 전지 명령 내리고 가공 전지 명령 내렸으면 동작 됐는지 안 됐는지 센서 체크하고 다음 명령 내리고 이게 한 스텝 한 스텝이잖아요. 네. 이게 스태퍼 방식이에요. 스태퍼 방식. 프로그램을 스태퍼 방식으로 짜세요 하면 이렇게 스태퍼 방식으로 짜는 거예요. 이게 이전 동작 신호를 다음에 시작 신호로 가져오고 그게 동작이 됐는지 확인하고 동작 명령 내리고. 네? 네. 이렇게 가지고 프로그램 짜면 이 외워서 짜는 게 아니라고요. 돌리면 돌아가죠. 됐죠? 그럼 되고 정지 누르면 정지되고. 그래서 이거를 프로트 세이브즈 실린더 두 개. 이건 A, 이거는 이제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A, B, B, A가 되겠죠? A 전진, B 전진, B 후진, A 후진. 그래서 이거를 전송을 해놓을 테니까 한숨 소리가 거의 뭐 2019 02 PLC. 아, 오늘 실린더 마스터 하게요. 돼요. 할 수 있어요.